이제는 싱크가 맞나요? 이제 싱크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제 싱크 맞아요? 아까 싱크 안 맞아서 그랬는데 지금 싱크 맞아요? 우와, 드디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루돌프 요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늘의 컨셉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집콕하는 크리스마스, 아니다, 이제 바꿔야겠다. 컨셉. 집콕하는, 연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지라는 분이 그걸 팔았잖아요. 그거 아세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케이스? 그거 보고 제가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어차피 그런 걸 팔 그런 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밌는,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아니 나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말이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그거 아세요? 이게 나 지금 자꾸 뭘 잘못하고 있나? 아 이거구나.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화장이 아니니까 이쁜 거예요. 이게 참 슬픈데 사실 제가 화장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한 화장이 아니라 가지고 메이크업을 팩폭하시네요. 맞아요. 제가, 메이크업을 스스로 잘 못해요. 네, 메이크업 받고 왔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혼자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시간 걸리거든요? 혼자 메이크업을 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받는 게 효율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한 시간이면 진짜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그 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가지고 그 효율을 높이고자 그 효율 대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샵을 갈 일이 생기면 그 진짜 차라리 여러분 저처럼 정말 그리고 한 시간을 해도 저보고 사람들이 메이크업 왜 오늘 안 하고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솔직히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랑 맞춰보는 게 오래 걸리지, 오히려, 이렇게 받아보면, 그러니까 막상 받고, 쌤이랑, 근데 쌤이 내 얼굴이랑 내 얼굴을 맞고, 알게 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0분? 네. 아, 근데 저는 저희 집이랑 샵이랑 10분? 저희 회사랑도?
네. 그리고 그 차이가 달라요. 똑같이 한 시간이 걸려도 나는 한 시간 걸려서 그 뭐냐? 난한 시간 걸려서 그 뭐냐? 아무런 효과가 없이 나가는데 그래도 샵에서 받으면 한 시간 걸려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잖아요. 효율? 응. 같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을 때 효율이 다르면 나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쌤이 너무 잘하세요. 그니깐요. 아, 그리고 저는 솔직히 쌤이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쌤이 하는 거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집에서 할수 있겠다 싶어서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봐요. 그리고 분명히 그리고 쌤이 하는 순서대로 저도 똑같이 해요. 분명히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달라.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싶은데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니까 아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처럼 아 역시 전문가가 왜 전문가일까? 그래서 제가 쌤왜 이렇게 달라요? 맨날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때 또 쌤이 아니 그러면 난 이걸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쌤한테 아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 내가 진짜 쌤이랑 돈이 많았 막어돈뭘돈그돈 많으면 쌤 옆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제가 진짜 그냥 저는 선생님한테 예쁘게 해달라 그래요. 저한테 잘 맞게. 그리고 여러분 그 샵을 고를 때 되게 중요한 게어뭐 어느 연예인 누가 간다? 뭐 어느 연예인 누가 다녔다? 막 이런 거랑 아니요, 저는 새로운 시도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막 이렇게 스모키하게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제 메이크업 쌤이랑 한번 라이브를 할게요. 그리고 제 지금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다들 토요일인데 어디 나가시나요? 제가 이따가 메이크업 샵 고르는 팁이랑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나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따가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저녁에 라이브를 다시 킬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은 말. 아, 메이크업 샵도 제가 정보 올려드릴게요. 저는 가격도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돈내산이니까. 메이크업 샵겸 미용실이에요. 아닌가? 미용실인가? 아, 헤어 메이크업 다 해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시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해도 꺼질 것 같아. 몰랐어요.